할렐루야.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졸업은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은 일단 일정한 과정을 마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전에는 이 과정이 끝났더라도 졸업시험이라는 걸 봤어요. 그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면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든지, 과정이 지났어도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든지, 혹은 시험에 떨어지면 한 학년에 진급할 수 없고 유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 졸업은 한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유아 1, 2부는 이제 유년부로, 유년부는 초등부로, 초등부는 중등부로, 중등부는 고등부로, 고등부는 이제 청년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상급 부서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떤가요? 마음이 괜찮은가요? 예, 별 대답이 없네요. 마음이 좀 찢어지게 좋지 않습니까? 고3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졸업을 했다는 사실, 또 이제 내일 모레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기분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졸업했다는 뜻은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 과정을 지났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거기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실력이 과거보다는 한층 더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대학을 졸업한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졸업식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몇 명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름을 개명하게 되는데 우리 유년부 학생들 중에 개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개명. 개명했다.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자, 유년부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초등부 개명을 했다. 무슨 뜻이죠? 이름을 바꿨다. 딩동댕. 아, 잘못 쳤네요.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한자 말에서 개명, 이름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의 이름에서 무슨 이름으로 개명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엄청난 이름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하도 야곱이 처절하게 붙들고 애원하기 때문에 져주신 것입니다. 져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죠? 부모님이 이겨요? 대부분이 어린애들이 이기던데 아이들이 이기는 이유는 부모가 져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 져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개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결사적으로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 개인적인 변화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개인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열두 지파로 이루어지는 한 민족이 탄생했고 또 한 나라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니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출발점과 같은 시조니까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같이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썩 좋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야곱은 어린 시절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어린 시절 어떻다고요? 별로 훌륭하지 않았어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1번. 야곱은 어린 시절 어땠다고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크면서 성장하면서 다듬어지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님도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겨울이 추운지 코를 훌쩍 이렇게 나왔다가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데 여기 소매가 맨들맨들해진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한번 땡기면은 여기가 나중에는 맨들맨들해지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희한하게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이게 뭐라고 그러시는데 왜 코를 여기다 닦냐고. 그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희한하게 코가 닦여져가지고 맨들맨들해져요. 아이들은 지금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제가 그래서 코 흘리개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성장, 성숙하면서 제가 지금의 이런 또 좀 멋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제 자랑을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처음부터 훌륭하고 멋있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적과 또 중고등부 학생 때, 그래서 제일 무서운 학년이 중2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중2는 없네. 이제 중3이니까요. 과정을 이제 겪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더 내려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또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어릴 적에,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말썽 부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썩 훌륭하지 않은 아이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는 그것이 다 용서되지만 커서도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행한 것은 야곱은 어린 시절에 훌륭할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장이 사기꾼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야곱은 거짓말장이 사기꾼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 훈련,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점점 성장, 성숙하여서 나중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다가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코를 흘리는 코흘리게, 말썽 부리는 말썽꾸러기, 또 한 번씩 두 번씩 거짓말도 하는 거짓말장이로 설령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위해서 만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저 사진, 여기 만화인데 혹시 저 주인공 캐릭터 이름을 아는 사람 있어요? 아, 스누피. 아, 금방 아네. 예. 제가 어릴 적에도 저거 봤던, 저때 저렇게 멋있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스누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누구죠? 스누피하고 얘기하는 애가? 찰리예요, 찰리. 이 찰리와 스누피가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다른 사진?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저것도 스누피입니다. 저게 이제 실제로, 아까 그 캐릭터고, 요거는 만화에 실제로 등장하는 그런 스누피 그림이고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이 이 스누피 만화를 그린 만화가입니다. 만화 속에 이 강아지 이름이 스누피라고 하는 강아지인데,
됐습니다.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이 사람이 찰스 M.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M. 슐츠. 만화가인데 아주 유명한 만화가입니다. 1922년에 출생해서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찰스 슐츠가 인류 역사상 창작 활동으로 가장 이거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1조 2천억이라니까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찰스 슐츠는 극도로 불우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슐츠는 1922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뭘 했냐면요, 이발소를 경영하던 아주 가난한 또 묵뚝뚝한 아버지였어요. 또 어머니도 거칠기로 짝이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생활은 늘 꼴찌를 도맡아서 했고 전과목 낙제, 왕따 중에 왕따였던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는데 뭘 보든지 극적극적 그적그적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학교에다 제출했는데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또 좀 성장해서 이제 중학교 정도 고등학교 정도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쭈빗쭈빗 시도하다가 계속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슐츠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장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평생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욕도 거의 하지 않는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28살에 겨우 이제 삼류 만화가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그림을 그려도 그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이 지난 후에 38살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스누피라는 이 개를, 강아지를 캐릭터로 그리면서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유명한 만화가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 만화를 신문과 여러 잡지에 연재하는 인기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에도 저 스누피 만화는 여러 우리 아이들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다 돼 있었어요. 영어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제 연배 되신 분들은 아마 신문에 영어로 이렇게 된 스누피 만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번 돈이 약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출추는 야곱처럼 어릴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지만은 그러나 청교도적인 엄격한 신앙과 끈기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을 때 38살에 세계에서 유명한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유아부를 졸업하고 유년부에 올라가고 유년부를 졸업하고 초등부에 올라가고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야곱과 같고 지금은 내가 슐츠의 어린 시절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사도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야곱보다도 아니 슐츠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했고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를 이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자리에도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또 친구들에게 거짓말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2018년도 올 한 해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는 사람. 손은 안 드네. 다 거짓말을 했네요. 거짓말쟁이들이네. 야곱은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인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뭐 버스나 기차를 타고 먼 거리도 뭐 하루 이틀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에 자동차도 없었고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집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은 아주 아주 먼 거리였어요. 약 지금 제가 재보니까 한 800km 정도입니다. 여러분 800km라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약 900km입니다. 거의 이 남한 끝에서 북한 끝 신의주까지 그 정도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지금 자기가 살던 이 부엘세바 또를 거쳐서 베델로 해서 쭉 빨간 끌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그런 그림입니다. 됐습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 종일 걸으면 몇 킬로 걷는 줄 아세요? 한 30킬로에서 40킬로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뭐 최대한도 걸어서 40킬로미터를 걸을 때 800킬로미터를 간다면 며칠 만에 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 40킬로, 맥시멈으로 40킬로 걸어서 800킬로미터를 며칠 만에 갈 수 있을까요? 아, 금방 나오네요. 예, 역시 20일 만에 갈 수 있어요. 빨리 빠른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교회도 가신 분이 있는데요. 이 스페인 산티아고, 프랑스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순례자의 길이. 이 산티아고 그 순례자의 길이 약 1000km라고 합니다. 프랑스로 해서 이 스페인으로 해서 이 포르투갈까지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 1000km라고 그래요. 보통 한 달 혹은 40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800km도 천천히 가면 한 달 거리 길이에요.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야곱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이때는 야생 동물도 많았고 이 가나안 땅에도 사자나 늑대나 이리들이 우글우글할 때입니다. 이때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자어 위기는 위험할 위자에다 기회 기자를 써서 위기란 말은 위험 플러스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즉 위기는 위험한 시기임에도 분명하지만 뒤집어 보면 기회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위험한 시기에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됩니까? 야곱은 위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위기는 기회다. 이 영어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니까 위기를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위기를 마지막에 보니까 A turning poin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 turning point. 하나의 이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전환점, turning point.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길 가다가 어느 날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이제 져서 할 수 없이 뭐 여관도 없고 여인숙도 없고 호텔도 없어서 광야의 허벌판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누굴 만나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 광야에서 이 들짐승들과 또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 위기였지만은 야곱은 천사,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꼭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긴 후에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위기에서 더 실패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이 축복의 라인에서 이제 제외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뭐 부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위기가 꼭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요? 야곱 같은 사람인데 위기 가운데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가 변화해서 기회가 되었고 축복의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기를 만났지만 형에서는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졸업은 위기의 시간입니다. 졸업은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간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여서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살려서 여러분들도 인생이 야곱처럼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이게 저절로 하나님 만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 서원을 했습니다. 본문 2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 지켜주셔서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내가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뭐라고요?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평생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주일학교 중에 제가 그런 애들 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잘 나오다가 중학교 들어가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한번 믿기 시작했다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는 거예요. 내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잠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이곳이 그 기둥을, 돌베개 했던 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주 힘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참았어요. 이 목동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견디고 20년 만에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돌아왔으니까 야곱이 몇 가지 약속했다고요? 세 가지 약속했으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을 뭐 잘 처음에는 못 지킵니다만 나중에 세 가지 약속을 다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고 그 열두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단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조상은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 특히 우리 고3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3들 아, 우리 여학생들은 왜 안 들어? 반항하는 거예요 벌써? 자, 손 내리세요. 예. 자, 우리 특별히 고등부를 졸업하는 학생들,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하고 무서운 현실이라는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으로 나갈 때 야곱처럼 두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다 위험에 빠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아까 말한 대로 웹스터 사전에처럼 a turning point, 하나의 전환기로 만들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누구나 인생이 바뀌어요. 사실 야곱이 사기꾼이었어요. 거짓말장이었어요. 아버지 속인 놈이 어디 있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 사기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칠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는 건 이건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란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셔서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길이지만은 당당하게 주님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우리 주일 학생들만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점심을 안 먹었나 본데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야곱이 정말 비실비실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 주시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면 안 돼요. 야곱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 졸업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8년은 다 살았어요. 2019년도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졸업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린 시절에는 부족한 것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많이 저지르지만 이제 졸업하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온전한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2018년도를 마치고 2019년도에 새로 진입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